그분이 제가 맨 처음 만난 게 약간 2005년도 난가 파라반 우팔백이었고요. 그분이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를 저한테 내가 너보다 인생 선배이지만 산에 와서는 내가 너와 네 후배이나 다름없다. 자기는 히말라야 처음이고 저는 거기가 벌써 뭐 7번째, 8번째 히말라야니까. 그래서 자기한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지시를 해달라고 하거든요. 알려달라가지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 좀 약간 정말 남자다웠고 대원들끼리 좋은 일도 있지만 안 좋은 일도 많이 있거든요. 근데 그분은 갔다 왔으면 항상 안 좋은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생각을 하고 여기 와서 얘기를 하고 절대 남을 뒤에서 뭐 이렇게 험담한다거나 그런 흉을 본다거나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요. 2016년도에 제가 만화술로 해서 사고를 났는데 2011년도에 그 시신을 찾으러 가는데 자기가 가겠다라고 지원을 하게 되는 거죠. 근데 그 사람은 그 후배를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. 그리고 또 다른 그 대원도 마찬가지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런데 산에서 죽었는데 산에 다니는 놈이 데리고 와야지 누가 데리고 오냐고. 사람이 의리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같이 가서 시신 수습하는데 수색을 하고 같이 데려오게 된 거죠. 그리고 또 그분하고 2007년도에 에베레스트하고 로체를 같이 동시에 등반을 같이 갔었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그 다른 대원들 정상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정작 자기는 정상을 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. 그러면서도 뭐 전혀 후회 없이 자기는 등반했다라고 하고 가서 뭐 등반하고 오면 다된거 아니냐. 꼭 정상을 가야지. 그 등반이 성공한 거냐. 내 후배가 정상에 올라가면 그게 나도 성공한 거지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.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정말 남자다웠고,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를 잘 해주는 그런 선배였습니다.